바닷가 갯바위 낚시가 요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문제는 굳은 날씨에 쉽게 고립되거나 파도에 휩쓸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장소라는 점인데요. 실제로 실종되거나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이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. 비바람이 몰아치는 남해안의 한 바닷가. 아찔한 갯바위 위에서 한 남성이 애타게 구조를 기다립니다.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황에서 갯바위 낚시를 나섰던 50대 부부가 고립된 상황입니다. 거센 비바람에 저체온 증상을 보인 부부는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. 사고 당시 그 기상이 2m에서 3m 정도 높은 노을성 파도가 있었고요. 그리고 비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이런 기상 상황들이 계속 갯바위를 치고 있었는데요. 최근 3년여 동안 전남 동부 해역에서만 21건의 갯바위 사고가 발생해 쉬운 두 명은 구조됐지만 두 명은 실종돼 생사조차 알지 못합니다. 위험천만한 갯바위 낚시인데도 찾는 이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. 좋잖아요. 근데 바람을 잡으러 안 되고 저 어디 있어 보세요. 저거 어디 가는 거 몰라. 아, 위험하지요. 갯바위에서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를 입고 고정된 곳에 줄로 몸을 묶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출입 통제 구역이 아닌 이상 해경이 갯바위 낚시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선 낚시객 스스로 주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. KBC 이상환입니다.